어떻게 이거 한해 넣었다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잔치국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물건이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쇼핑핑핑 풍성한 짱바구 니니니 가치 마용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랜덤 박스는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따란. 어? 이거 이게 뭐지? 코인 육수입니다. 이게 육수라고요? 이거 한 알이면 요리 시간도 줄고 설거지거리도 줍니다. 육수 혁명, 요리 혁명. 오늘의 가치 마용 요리조리 한 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치하우스의 호스트 흥미적 요리연 문화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요리조리 한 알 이 제품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코인 육수 뭐 그런 종류 같아요. 동글동글한 게 아주 귀여워요. 정말 신기한 게 이 한 알이면 진한 멸치의 깊은 참맛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제가 오늘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멸치 냄새 풍나요. 지금 뒤에 보니까 멸치 분말, 표고버섯 분말, 양파 분말, 건마늘 분말, 소고기, 갓소, 추출물 등등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맛이 없을래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60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3.8g이 60개. 자, 물이 끓는데요. 소면 넣어가지고 먼저 면부터 한번 삶을게요. 그리고 한 알만으로 넣어주세요. 엄청 잘 녹네요. 간 못 맞추시는 분들한테도 딱일 것 같아요. 육수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가 그냥 진짜 완전 그 잔치국수 멸치국수 냄새. 맛있겠다. 진짜 괜찮아요. 미소. 호박이랑 양파 조금만 넣을게요. 이 맛이에요. 지금 감칠맛이 확 돌고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이제 옮겨서 국수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드시는 멸치 잔치국수 맛이에요. 뭐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하나씩 숨겨두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간장도 안 할 정도로 간이 되어 있고요. 감칠맛도 충분히 나고 멸치 향도 충분히 납니다. 간편하게 이거 들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서 아니면 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나 뭔가 부수적인 거를 많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요리조리 한 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가치 마용 요리조리 한 알 리뷰 마무리할게요. 안녕. 요리조리 한 알 아주 잘 봤습니다. 이게 작아서 한 알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또 충분하네요. 어떻게 이거 한 알 넣었다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잔치국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물건이네. 게다가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무침 요리에도 쓸 수 있다잖아요. 진짜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아, 이걸 보니까 또 사랑하는 제 아내 홍윤아 씨가 생각이 나네요. 오, 사랑꾼. 이거 하나 선물해 줄까? 그러면 맛있는 밥상도 받고 사랑도 듬뿍 받고 오늘의 가치 마용 요리조리 한 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로운 생활에 추천합니다. 요리조리 보고서.